오늘 민당정은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 후속으로 불법 행위를 항구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의 건설 근로자와 국민들인 만큼 신속하고 완전하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오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모서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건설 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입니다. 채용강요나 부정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하동업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여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적용 중인 전자적 임금 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후속 대책 외에도 건설 현장의 법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와 함께 오늘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했습니다. 그게 특히 오늘 아까 저 공개회에서도 말씀도 계셨지만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소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가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늘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오늘 참석자들은 이런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서 엄정 대응하고 또 이런 현장에서 보이는 이런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엄정한 수사가 중간에 수사의 동력이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필요하면 현행범까지도 체포해 나가서 단속의 조치를 강화, 실효성 있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걸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